시간에는 각 교단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교단장 연속 인터뷰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장 대신 총회 이종승 총회장을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예장 대신 굉장히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예, 예. 역사적인 통합을 이뤘는데요. 이 이후 총회가 또 진행이 됐죠. 예. 또 총회장으로까지 당선되신 소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소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직분 맡으면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늘 하나님 앞에 묵직하죠.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체면감, 책임감. 네. 그러니까 뭐 들뜨거나 그건 없고요.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만 있죠, 뭐.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고마워요. 싶고요. 네. 네. 총회장님, 사실은 네. 이 총회장직을 예전부터 좀 권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때마다 사실 고사를 좀 하셨어요. 고사.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먼저 하셨던 분이 참 믿음 좋으시거나 역량 있으시고, 참 능력이 많으시고, 그릇이 크셔요. 네. 그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하시는 게 옳죠.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나 훌륭하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것 뿐이죠. 양보한 네. 것도 아니고 내가 미룬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남들 그렇게 보시네요. 그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대신교단 네. 명실공히 대형교단이 됐습니다. 네. 통합으로 네. 인해서 조금은 또 남다른 행보를 걸어가실 것 같다라는 많은 네.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위상만큼이나 이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죠. 첫째는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다져가지고 정말 힘있고 한국교회를 잘 섬기고 네.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될 교단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키고 다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서 다시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고 희망되는 기독교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고요. 네. 또 우리 기독교를 요즘에 아주 폄하하고 기독교를 공세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네. 물리쳐야죠. 물리쳐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승리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서 이 나라가 복음화로 부흥되고 통일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하는 한국교회 만들고 민족 만드는데 우리가 이바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위상에 맞게 감당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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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저는 든든해지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여러 가지 언급을 좀 해주신 것 중에, 예.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소입니다. 예, 예. 이름부터 조금 남다르고요. 앞으로 네. 어떠한 일을 해낼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정부나 다른 그 기독교를 지금 공격해오는 세력들은 네. 법안을 만들어갖고 우리를 수갑을 채우듯 조여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정확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부, 국회, 언론, 기독교 대항하는 세력들과 논리적으로 법안적으로 이겨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기고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을 세워서 이 사회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그렇죠. 기구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총회 기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주 분야 중에 통일 준비 예. 문제가 예. 있죠? 아, 이거는 통일 선교가 아니에요. 네. 통일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일을 우리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보내주시는 것처럼 네. 꿈꾸는 것처럼 해주실 거라는 믿어요. 네. 믿는데 만약에 내일 통일된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없어요. 네. 우리가 정책이 있어야 법안이 나오고 법안이 있어야 그렇죠. 제도가 나오고 네네. 제도가 나와야 거기에서 뭐가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꼭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이 국가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통일론 네. 어떻게 성경적으로 통일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나라가 통일 이후에도
한민족으로 예수 안에 하나가 돼갖고 갈등 없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나가냐, 그거를 정책을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와 이걸 해서 제안을 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거로 제도를 만들어서 네. 고속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거창한 거예요. 네. 네. 목사님,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일순간에 나온 이런 공약들이 아니고요. 네. 목사님께서 정말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목사님들 네. 치고 나라 위해 기도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고 네. 또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거 또 앞으로 우린 참 이게 뭐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멀리 봐야 되고 또 네. 전체도 봐야 되고 깊이도 봐야 되니까 네. 그건 성경밖에 없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시니까 네. 해보려고 하죠. 아이고 열심히 기도로 저희가 뒷받침을 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네, 최 회장님 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많은 예. 분들 또 관심 갖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이 한국교회 연합 문제 이제는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언급을 좀 주셨어요. 예. 네, 그것을 위해서 선결 조건들이 또 필요할 텐데요. 네.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한국교회 하나요? 네. 이거는 해야죠. 네. 안 하면 한국교회는 공멸이에요. 공멸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금년 말까지가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골든타임 마지막 네. 기회라고 보죠. 네. 금년에 하나가 돼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기사회생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네. 좀 다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 되기는 원하셔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시는데 네. 안 해요. 한국이 하나 되려면 조건 없어야 돼요. 네. 일단 하나로 뭉쳐서 그 안에서 조건들을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꼭 됩니다. 네. 그럼 네. 총회장님과 이제 임원진들에게 많은 힘을 또 예, 예, 쏟아줄 주셨어요. 거다라는 예, 뜻이겠죠. 예. 네. 또 교회 내실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고 그러는데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네.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방법이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회 안에 국내 교회 살리기 운동 몸을 만들어서 네. 미자립 교회들에게 그 훈련, 교육, 영성 네. 그런 강화 훈련, 정신 교육 시켜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다는 자신감 훈련을 줘서 네. 야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50명 되는 교회가 100명 모이면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10교회, 100교회, 1000교회 늘어나면 부흥이거든요. 네. 그걸 해줄 거고요. 농어촌 교회들 반납 보조받고 자립돼서는 안 되고 상록수처럼 지역의 영적 새마을 지도자가 돼갖고 네. 지역민들에게도 존경받으며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새마을운동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서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존경받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농어촌 목회자를 만들어주고 해서 네. 하여튼 신바람 나게 뜨게 해보려고 그러고요. 네. 목사님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연장교육 최고 지도자 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네. 2주 동안 백석대학에서 2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네. 예, 우리 신학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역사관 공부하고 영성 성경 훈련하다 가지고 내려가서 현장에서 신바람 나는 목회하도록 네.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유, 신바람 나는 목회 저도 기대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네, 목사님. 예. 지금 총회장님 창원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예, 예.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지요. 아, 네. 네. 특별히 이제 목회관도 굉장히 뚜렷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성도님들께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의 구호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네. 성도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네. 우리는 믿는 교회 중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저희는 그 개척 초기에 네.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꾸지 않도록 해갖고 네. 재정 수입의 60%를 선교에 쓰기로 해서 그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남에 한 교회를 한 50개 세우려고 준비하고 뭐 성령운동 좀 하고 선교센터도 되고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네. 하는데
의욕만 없어지 이렇게 잘 안다네요. 아유, 지금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예.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이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총 회장님 또 이제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들 또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개혁 그러면은 뭐 바뀌어야 되는 건 줄 알거든요. 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개혁이라는 건 성경으로 늘 자신을 살펴서 성막 안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보고 네. 수시로 닦는 것처럼 네. 성경으로 자신을 늘 닦고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운동은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고 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네. 그걸만 돌아가면 개혁은 저절로 되죠. 네, 그렇죠. 자꾸 근데 멀리 가고 딴 데 가고 개혁이랑은 단 그거로 모아요. 네.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 천국 돌아가는 거죠. 네. 총회장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지금 쭉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예.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